삼성이 박세리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한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첫 우승, 1995년도에 우승을 하고 이제 96년도에 이제 아시안 투어가 이제 그전에 아시아 서킷이었죠. 아시안 투어가 95년에 창설됐습니다. 근데 그해에 이제 아시안 투어에 이제 가가지고 제가 상금 랭킹 30몇인가 했을 겁니다. 그 바로 96년도에 제가 상금 왕을 했거든요. 그 96년도에 이제 외국을 이제 계속 쭉 다녀보니까 그 훈련 조건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훈련 환경이 좋아야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우연찮게 이제 96년도에 이제 그 조바루 말레이시아의 조바루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때 쿠알라룸푸르 오픈인가 그랬습니다. 일본 선수하고 이제 연장전을 나갔는데 그때 이제 안양CC의 지배인이 거기 견학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와가지고 저 대회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보고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한국 들어오면은 한번 만나갈 수 있겠느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주셔가지고 이제 한국 들어와서 연락하게 됐죠. 그때 그 96년 당시에 이제 훈련 조건이 좋은 대로 골프장으로 일단 들어가려고 한양CC에 이제 이력서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최상호 선배님이 이제 그 한양CC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후임자로 이쪽으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 잘 돼가고 있는 도중에 안양CC가 나오는데 그 안양CC는 훨씬 더 그린 스피드도 빠르고 결국은 선수들의 훈련 환경이거든요. 적으면 내가 매일같이 하던 그런 곳과 이제 대회 장소가 비슷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완전 다른 환경에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감이란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린 스피드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위치적으로도 안양이 훨씬 위치적으로 좋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제 안양CC의 그 우리 최상호 선배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지배인하고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채프로님하고도 이제 제가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걸 상의하고 같이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채프로님도 기꺼이 그러더라고요. 뭐 훈련 조건이 이와 좋은 안양에서 할 수 있으면 여기 해라고 괜찮다고 그 한양CC는 본인이 얘기를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코롱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안양CC에 가서 96년도에 6월부터 거기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골프가 확 늘더라고요. 그 환경이라는 게 항상 시합이 없을 때는 연습하는 게 가장 문제였거든요. 연습장에서는 자연적으로 퍼팅 연습이라든지 이런 걸 감을 익힐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현장이 있으니까 그린 스피드도 빠르고 이러니까 그런 연습 훈련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상금 랭킹 1위를 했거든요. 1위를 하고 이제 코롱을 떠나서 이제 삼성과 97년부터 이제 계약을 했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후에 이제 뭐 삼성의 꿈나무도 생기고 박세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골프 쪽으로 좀 확대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들어와서 또 삼성전자라는 큰 브랜드 회사하고도 또 계약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삼성의 어떤 그 영향력이 없잖아 제가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20살인가 그랬을 겁니다. 삼성에서 이제 검토한 게 이제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이사실 검토하기를 그때만 해도 정말 이 한국 여자 선수들이 외국 나가서 우승하는 적도 없었고요. 나가는 선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 상고방을 했을 때만 해도 되게 그 한국 선수가 외국 가서 우승한다는 게 참 어려운 적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보자면 뭐였냐면 이 훈련 환경이었다고 나는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에서 이거 후원을 적극적으로 그전에는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이 박세일이라는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한 거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그걸 좀 많이 느꼈지만은 미국 투어를 가보고 이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이 정말로 이 스포츠는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 선수에 뒷받침하느냐,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박세리 선수한테 삼성에서 직원들이 한 3명인가 아예 전담을 할 정도로 한국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있었고 미국에서 전담하는 선수가 있은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전폭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박세리 선수가 10년을 내다보고 이제 미국을 가가지고 거의 뭐 1년 만에 성공했죠. 그때 IMF 때 또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잖아요. 그 US 오픈 맨발로 이제 샷하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 제가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요.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그 리드베터 골프 스쿨에다가 저걸 이 레슨을 요청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본인이 직접 하지 뭐 안 하려고 그 밑에 이제 그 저기 이 티칭 이제 하시는 분한테 먼저 레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왔더라고 답변해요. 그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라는 큰 대기업이 그 박세리 선수라든지 그 외에 아스트라 그 꿈나무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다 겨울에 그 리드베트한테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은 그만큼 그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개인이 그 당시에 제가 상금 랭킹 아시아 상금 랭킹 1위였는데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사실요. 그래서 그런 골프의 어떤 벽을 제가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그 박세리라든지, 그 다음에 꿈나무 아이들이 이 받는 모습을 보고도 되게 사실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러웠고, 또 그 당시만 해도 남자 골프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골프에 애착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도 어려웠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골프를 사랑하고 또 본인 자신이 또 회장님께서 골프를 워낙 운동을 즐겼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건강도 골프를 통해서 많이 챙기시고 또 사업도 보면은 이 골프를 통해서 매너라든지 에티켓 이런 걸 많이 보면서 또 그 사람을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본 이건희 회장님은 이제 좀 골프만 즐긴 게 아니고 또 그 저기 골프 산업 쪽으로도 많은 발전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안양CC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른 데보다 항상 리드를 하고 앞서가는 제가 계실 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에티켓이라든지 룰이라든지 이런 걸 더 지키게끔 골프장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걸 엄격하게 그걸 지배인한테 지시하고 이런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한국의 어떤 골프 산업에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문화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